너무 춥다. 메리 크리스마스. 장갑을 못 가지고 왔어요. 아, 추워. 너무 추워. 손이 너무 차가워. 장갑 가지고 갈 거야. 아, 너무 춥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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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잠깐만, 잠깐만. 아, 추워. 아, 추워. 아, 너무 추워. 너무, 너무 추워. 아. 되게 이쁘죠? 그, 노을이. 집에 있다가 아, 날씨가 좋아가지고 별로 안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춥고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오는데 차는 되게 막혔는데 사람이 굉장히 없네요. 아, 어디 의자 없나, 의자? 장갑을, 아, 정말 내일부터는 어디 나갈 때 장갑을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제가 이곳에 자주 오는데 그 벤치
2시에 항상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한적한 벤치가 커피나 한 잔 먹으러 갈까? 장갑이 없으니까 핸드폰 들기가 되게 힘들다. 어쩌지? 여기가 어디냐고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 진짜 춥다. 오늘 몇 도야? 아 이렇게 춥다고? 자, 지금 몇 도냐면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별로 안 춥네. 왜 이렇게 별로 안 춥네. 뭐야 근데 최저 마이너스 4도니까 춥구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더 추운 것 같아요. 아니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연락 되게 많이 오는데 생각보다 그 연락들이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약간 외롭고 쓸쓸한, 어느 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한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어차피 늘 크리스마스도 혼자였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외롭고 막 이런 느낌은 없지만 아 그래도 특히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일단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네 외롭답니다. 오 여기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가 사라졌네. 아 카페 문을 닫았어.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 이거 참 아, 그 식당에 들어서 다방 커피라도 먹을까? 우와, 짱이야, 여기. 아, 좋다. 따스하다, 여기. 아 좋다. 불멍이에요 불멍.
이번 겨울에 차라리 눈이라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게 눈도 안 오고. 너무 배가 고픈데, 아, 먹고 자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혼자 일어나자마자 진짜 그, 왜 내가 짬뽕을 골랐을까? 짬뽕을 곱빼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혼자 다 먹고 다 치우고 그다음 바로 얼굴 보여달라고요? 짠. 아, 춥긴 해, 춥긴 해. 어? 이제 좀 불 쐈다고 별로 안 추운데? 예. 추워서 다 들어가셨나 봐. 보이나? 다 커플 들이구만. 커플들이야. 아, 이게 저 노을 때문에 얼굴이 노랗게 나오네. 따뜻한 거 마시고 싶다. 이따 가다가 카페에 들리겠습니다. 아,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네, 맞아. 손 시려워. 진짜 손 시려워. 손이 깨질 것 같아. 목이 뭐야? 목이 뭐야? 아, 근데 사실 내가 지금 빨리 차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아, 제 차 옆에 어떤 분들이 계속 계셔가지고 되게 의식하고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 바람 소리 들려요? 생각 심하진 않은데, 생각보다. 갔어. 가셨다. 아, 이제 차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춥다. 너무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너무 춥습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추워 죽을 뻔했어. 역시 차 안이 최고구만. 역시. 조명 때문에 히터를 틀자. 아, 저 히터 잘 안 틀어요. 히터 틀면 되게 답답하더라고. 자, 엉따를 틉시다. 자리가 엉따. 자, 엉따를. 틀었어요. 아, 정말 추웠다. 저기 밖에서 연인분들 이렇게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실루엣만 보이거든요. 아, 저렇게 저 노을 밑에서 밥 한 커피 드시고 계세요. 저렇게 아이 좋아. 여기는 한강은 아니고요. 한강은 아닌데 자주 오는 데예요. 되게 가까워요. 근데 뭐라고 하지? 한강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은 또 느낌이 살짝 다르더라고. 여기에서 저 조깅도 하고 그래요. 여기가 뭐지? 남양주시? 저긴데 되게 괜찮아요. 좋은데. 아, 콧물나. 휴지 없나, 휴지? 잠깐만요. 집에 가기 싫다.
여기는 이제 뭐야, 아 진짜 조금 차가 엄청 막히거든요 항상. 봐봐, 여기서 봤을 때 롯데타워가, 봐봐 롯데타워가, 저 큰 롯데타워가 저기 보여요? 저기 딱 가운데 보여? 안 보이나? 저 가운데 뾰족하게 이제 올라와 있는 거, 저기 롯데타워야. 근데 한마디로 거리가 꽤 된다는 거지. 야 이래요. 자, 더 이상 나 이제 춥지 않아. 피가 아니니까. 네. 아이고. 크리스마스인데 인스타 라이브를 보게 해드리고 죄송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가봤자 뭐 TV나 보겠지. 아니 사람들이 다 지금 아 영화를 추천해주고 막 그 뭐지, 크리스마스 날 보면 좋은 영화들이나 뭐 이렇게 시리즈 드라마 시리즈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주더라고요. 아 그거 이미 5일 동안 했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뭘 보라는 거지? 다 했습니다, 할 거. 아, 그나저나, 진짜 예쁘다. 저, 노을이. 짱이다. 되게 눈부시다. 가능하냐? 가능하죠. 계속 이불 속에 있었거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막 너무 위험한 거야. 어? 이러다 정말 살이 찌겠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 있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배에다 계속 힘주고 하체 올려가지고. 운동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 어 맞다 맞다. 20 잠만 내일 그거다. 내일 데뷔한 지 17년이 이제 17주년이네요 이제.
26일 뒤부터는 이제 데뷔한 지 18년 차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18년 차, 18년 차 그러면은 계속 점점 막 나이 드는 거 티내는 거 같고 뭔가.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노래 뭐 좋은 거 있나? 아 근데 계속 막 안 아 근데 아니 이거 또 내 노래 들었다가 이거 욕먹을 수 있어. 아 또 내 노래 듣는 거 그렇잖아. 또 다른 분들 거 들어야 되나? 뭘 들어야 되지? 아 그래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집에 갈까 말까. 집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더라. 집에 가야 되나? 아, 가 들어가. 맞아, 아까 집에 계속 들어가라고 하셨던 분들 계셨잖아요. 뭐야 세상에.
나 뭐 아직 머리가 아직 막 빠질 그때는 안 됐나. 오늘 저녁은 나 뭐 먹지? 오늘 저녁은 참 뭐 먹지? 아직 배가 안 고파서 별로 땡기는 게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땡기는 게 없네. 사람들이 사진 찍어 이제 노을 지려고 하니까. 어! 해가 사라졌어요. 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해가 없어요. 안 보여요. 해가 이제 가야 되나 봐. 가라는 신호다. 나는 이제 가볼까? 자, 집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 돼? 안 된다고 하지만 진짜 차가 많이 막혀서 그래요. 미안해요. 아, 거기선 해가 보여? 나는 이제 안 보여, 해가. 아, 건물들 사이로 사라졌어. 자, 여러분들, 남은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비로 굉장히 막 자유로운 전처럼 이제 즐겁고 행복한 그런 크리스마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현재 건강한 여러분들의 모습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도 건강하고 여러분들도 꼭 건강할 거고, 그냥 건강하게만 올해 남은 며칠 안 남았죠. 정말 무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내일 2003년 12월 26일에 데뷔를 해서 이제 2021년 12월 26일 20년 12월 26일 17년 17주년이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8년 차에도 정말 열심히 확실하게 노력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우린 빨리 또 봐요. 너무 심심해하지 마요. 운전 조심할게요. 안녕. 바이바이. 저 이제 끕니다. 노을이 완전 지었어 끝났어요. 노을이 져버렸어요. 그래요, 미리미리 해피 뉴 이어. 안녕. 빠이빠이. 또 봐요.